오늘의 동물수답. 오늘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인데 연애를 할 수 없는 무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연애를 할 수 없는 무적의 조건인지 한번 들어보죠. 좋아하는 이성에게 병적으로 다가가지 못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이런 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무대 공포증 수준에 실제로 막 공포를 느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티내지 않기 위해서 꾹꾹 누르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잠시 이렇게 충전을 해야지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대충 화장실에서 널브러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쉴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겠죠. 근데 반대로 나한테 호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봤지만 내가 호감이 있지 않는 이상 전혀 그런 이성으로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연애를 할 수 없는 무대의 조건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귀엽네요. 이 사람은 진짜 연애를 할 수 없는 무적의 조건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무적의 조건이에요. 왜냐면 딱 사람을 딱 봤을 때 막 심장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한 거잖아. 얼굴만 보더라도 이렇게 떨리는 그 감정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굉장히 무지하게 이거는 그린라이트다. 왜냐면 그런 감정을 평생 한 번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을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냥 봐도 괜찮은 정도 이러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누구를 보자마자 호감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시그널입니다. 애틋한 막 이렇게 이거를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정입니까? 그건 그대로 즐기시되 언젠간 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가 그냥 바로 대쉬 이거를 누르고 막 벌벌 떨면서 저 너무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면 귀여운데? 하면서 이제 뭐 안아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내가 떨든지 말든지 나를 좋아하면 무조건 좋아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즐겨라. 나 이 feeling 이 감정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살짝 은근슬쩍 자랑을 하기도 했죠.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봤지만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정말 행복 중에 큰 행복과 행운 중에 큰 행복이에요. 이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더 많이 좋아할 수도 있고 그가 나를 더 많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뭐랄까 내가 기존까지 해왔던 사람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뭐 이게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대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풋풋한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겁니다. 이거 이름 수다 이수. 정말? 이수다 수다 이수. 오빠 멘트 하면서 찍었어? 어. 정말? 그래. 수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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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천재 아니야? 웃통 좀 입혀라. 진짜. 애 나중에. 정! 이수정. 수다마 너 정말 천재야. 여보! 이수정! 여보를 보면 너무 두근거려. 이수정! 이 유부초밥을 나에게 하나만 줄 수 있겠니? 이 달콤함. 난 이 달콤함에 취했어. 민망해? 눈 마주치니까 민망하지? 감사합니다. 좀 뜨거워. 근데 난 유부초밥 엄청 맛있어. 귀여운. 뭐 하세요? 나 좀 봐봐. 아, 좀. 아, 귀여워. 뭐 하세요, 이소담씨? 너무 귀여웠어. 나 좀. 갑자기 쪼리고 그랬어.